새 굵기와 크기를 장인에게 의뢰했다. 재와 물을 뿌리는 것으로 부채작에 들어갔다. 수염에 남아있던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좋은 붓을 만들 수 있다. 털이 짧아 손질하기 힘들어 보였지만 장인의 손에서 쥐수염 본래 탄력이 살아났다. 어떻습니까? 털의 느낌. 이게 아주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탄력이 있고요. 아주 호가 좋고 뭐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이게. 쥐수염은 장인의 손끝에서 두 개의 극세밀 화용 붓으로 완성됐다. 쥐수염 붓은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강해 힘도 좋고 먹물도 오래 머금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이 붓으로 유운두서 자화상 속 가늘고 긴 수염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 60cm에 이르는 가늘고 긴 수염 가닥도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균일하게 그려진다. 지금까지 저도 그 상당히 많은 수 몇백 자루 넘는 붓을 사용하고 몽당 붓으로 버리고 했지만 이렇게 가는 붓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선으로 이 길이까지도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고르게 선이 그어진다는 것은 이 붓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드디어 유운두서 자화상의 재현 작업이 시작됐다. 먼저 종이 앞면에 초안을 그렸다. 코털 하나까지 정확하게 모사해야만 한다. 특히 수염을 그리는 과정은 지난해였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화상의 무성한 수염 가닥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초안을 잡은 뒤 종이 뒷면에 채색하는 것까지 전통 기법의 순서대로 그려나갔다. 김호석 씨는 채색을 마친 초본에 배접지를 붙인 다음 다시 쥐수염 붓을 들었다. 유운두서 자화상의 수염을 완성하는 단계다. 5일 만에 자화상 재현 작업이 끝났다. 긴 수염은 두 갈래로 흘러내리도록 그렸고 구렛나루 수염을 사자 갈기처럼 왜곡시켰다. 근데 이 왜곡이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되는 왜곡이라면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죠. 그러나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속에서 왜곡이 되었는데 그 왜곡이 더 사실적으로 접근하고 사람의 정신으로서 드러내는 데 아주 주요했다 그러면 그 왜곡은 사실성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경기입니다. 즉 정신을 붓끝에 가두어서 나타냈다고 하는 궁극적인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그 도달하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를 공진은 구현했다. 그렇다면 자화상의 구렛나루 수염을 자연스럽게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 더 한쪽을 타이트하게 보이죠. 자, 오른쪽 구렛나루. 구렛나루의 모양에 따라 인상이 달라진다. 자연스럽게 내리면 한결 부드러운 인상이다. 반면 사자갈기 모양의 구렛나루는 장수의 기계가 풍기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유운두서의 절친한 친구도 그의 자화상을 본 뒤 실제로 검객의 기상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유운두서는 필력을 다해 수염을 그렸고 구렛나루의 왜곡을 통해 내면에 품고 있던 기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화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시대를 그려냅니다. 특히 투철한 자의식 없이는 화가라도 그리기 힘든 것이 바로 자화상이죠. 더구나 유운두서의 자화상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이라면 마치
대결이라도 하듯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서양화에도 혁신적인 자화상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렘브란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는 여러 점의 자화상을 남긴 화가로 유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자화상마다 표정이 모두 다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감정과 심리 상태를 각기 다른 표정으로 드러낸 것이죠. 렘브란트 역시 윤두서처럼 권위와 신분을 드러내던 기존의 초상화 양식에서 탈피해 자의식을 담은 파격적인 자화상을 선보였던 셈인데요. 윤두서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모든 자화상은 몸을 약간 옆으로 돌린 측면상이라는 것이죠. 원래 인물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면상으로 그린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연 윤두서는 왜, 무엇 때문에 정면상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노구당에서 300년 동안 전해온 백동거울이다. 오랜 세월의 녹이 쓴 이 백동거울이 윤두서가 자화상을 그릴 때 사용한 것이다. 윤두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자화상을 그렸을 것이다. 자화상을 보면 거울 속의 윤두서와 그림을 그리는 윤두서의 형형한 눈빛이 정면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다. 앞날이 창창하던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화상에 그 단서가 있다. 윤두서 자화상이 주는 큰 충격은 머리 윗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그 윤두서의 자화상에 잘린 부분은 관모를 쓰는 부분이죠. 당대 선비 문인들이 어떤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죠. 고위 관료가 되는 것. 그걸 윤두서가 서인 정권 아래서 포기를 한 거죠. 자신은 이제 정치적인 마당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 윤두서가 인생의 갈림길에 선 것은 30대 초반. 극심한 당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증조부 윤선도는 서인의 영수 송시열과 대립하다가 15년이나 유배지를 떠돌았다. 윤두서는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 진출의 꿈을 접었다. 그러나 당쟁의 회오리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윤두서의 셋째 형이 조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국문을 받던 중 죽었다. 그 시기가 윤두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그때 기록에 의하면 머리와 수염이 반백이 되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건이 윤두서로 하여금 큰 고뇌와 번민을 가지게 했는지를 뭐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데요. 불행은 연달아 찾아왔다. 절친한 친구마저 당쟁에 희생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암울한 현실이었다. 그 무렵 윤두서가 친구 이잠의 영전에 바친 것이 12성현 화상첩이다. 유학의 12성인의 모습을 담은 이 화상첩은 이잠이 살아생전 그려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성호 이익은 윤두서가 보내온 이 화상첩을 형의 영전에 올리며 이렇게 찬문을 지어붙였다. 그렇게 매일 어울려서 지내던 공제로서는 그 친한 친구의 죽음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어떤 새로운 벼슬로 나아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지 않았느냐. 윤두서의 30대는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었다.
노구당에 전해오는 희귀